조선시대 이 성균관에 다니거나 홀로 과거를 공부하던 유생들의 제일 큰 목표가 뭘까요? 과거에 붙는 것. 아, 그렇죠. 과거와 뼈. 조선시대 과거에 급제하는 건요, 정말 낙타가 바늘구멍 뚫는 것만큼 힘들다라고 했거든요. 정조 때 치러진 한 과거 시험에서는요, 경쟁률이 5만 대 1. 5만 대 1. 5만 대 1? 5만 대 1까지 올라왔어요. 엄청나네. 5만 대 1. 일단 조선에 안 태어난 게 너무 감사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아 지금의 현생에 좀 충실하게 좀 더 살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왕 앞에서 시험 보는 거는 진짜 그러니까요. 못해요. 이런 극한의 경쟁률을 뚫어야 하는 만큼 시험을 앞두고 초조함과 예민함이 엄청나겠죠. 자, 그래서 과거를 준비하는 유생들은요, 각종 징크스가 생기는가 하면 먹는 음식도 조심해서 가려 먹었다고 합니다. 약간 미역국 같은 거 피하지 않아요? 오, 맞아요, 맞아요. 네, 미역국을 피하는 이유는? 미끄럼미끄럼해가지고 미끄러진다고. 그렇죠,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요즘은 그런 거고 조선시대 수험생들은 어떤 음식을 제일 꺼렸을까? 과거를 볼 때 게를 먹지 않는다. 해자는 해자에 쥐어졌으므로 그 해산이란 것을 꺼리기 때문이다. 지금 어떤 음식을 피한다 그랬죠? 게. 네. 게. 왜냐면 게를 가리키는 그 한자가 지금 여기 게해자 맨 앞에 보이는 그 게해자인데 여기 잘 보시면 위쪽에 풀해자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다른 수험생들은 합격하는데 본인만 해산돼서 혼자 남겨질까 봐 걱정하면서 이 게를 피한 거예요. 의미부여를 엄청 하셨네. 여기서 잠깐! 조선 골든벨 문제! 자, 앞에 있는 칠판 준비해 주시고요. 이거 어렵다, 이거는. 어렵다. 뒤에 보면 이것도 안 먹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네모 칸에 들어갈 음식과 그 음식을 싫어한 이유를 적어 주십시오. 야, 근데 이건 진짜 너무 어려워서. 너무 어려운데? 아니, 음식이 너무 많은데. 와. 아니 육해 공군 중에 하나 힌트를 줘요. 힌트 줘야 돼 이거. 좋습니다. 힌트 하나 드릴게요. 해. 바다. 해. 바다입니다.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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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 아 바다라고? 맛있어요? 아유 너무 좋아하세요? 맛있죠. 아유 너무 맛있죠. 예. 네. 너무 맛있어. 없어서 못 먹지 뭐 사실은. 없어서 못 먹는 음식이에요? 아 근데 조선 시대에 먹을 게 없었는데 이렇게 가리는 게 많아. 먹을 게 부족했는데. 접신됐습니다. 느낌이 왔어요. 아니 동표는 사실 진짜 그냥 재밌게 놀러 갈 거예요. 아니 형 저를 왜 그렇게 견제하시는 거예요? 좋습니다. 자 한번 다 적으신 것 같으니까요. 하나, 둘, 셋. 짜잔. 에? 뭐야? 너 뭐야? 왜? 낙지, 미꾸라지. 문어 미끄러지 이유 미끄러지니까 미끄러지니까 아닌가요? 좋아요. 이게 추자가 이게 떨어질 추자가 있거든. 그래서 추락 가을 추자 이 추 그러게 약간 미끄러지도 뭐가 되게 많다 추 문어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문어도 미끈미끈하고 뭔가 자꾸 빠져나가니까 좋습니다. 저는 산낙지인데 그 낙에 산낙지 낙이 낙방하기 싫어서. 아. 근데 낙지나 문어나 같은 다르죠? 달라요. 이 중엔 정답과 완전히 다른 오답이 있습니다. 어? 조나단이죠. 조나단이죠. 생선이다. 과거 시험 볼 때 유생들은요. 지금 드친 이 음식 중에서 이거를 너무너무 선호했어요. 바로 문어입니다. 문어? 난 떨어졌네. 땡이네. 야, 왜냐면 이 문자가 그럴 문자잖아요. 그래서 이 문어는 오히려 급제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문어는 진짜 아닙니다. 낙지 아닌 네. 미꾸라지 같아요. 자, 정답을 한번 공개해보도록. 자, 기대해봅니다. 이 중에 과연 미꾸라지냐, 낙지냐. 아, 미치겠네. 이게 뭐라고 나 이렇게 떨리냐? 생선이냐? 생선 진짜 미끄러. 정답을 공개
하겠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나 찐아! 우와! 우와! 찐아! 우와! 나 정확한! 나 정확하잖아! 저, 나 완벽한! 퍼펙트! 장거도 먹지 않는다. 그 의미, 낙제와 비슷한 것을 싫어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낙방하기 싫으니까 이거지. 와. 조선시대 민가 백성들은요, 낙제를 낙제로 부르곤 했대요. 낙제. 보이는 기록과 같이 발음이 낙제랑 똑같기 때문에 피하고 싫어했던 겁니다. 백성들의 삶 중에서 특히 신경 쓴 게 있었는데 뭔지 아십니까? 혼인. 맞아요, 혼인이에요. 와. 여기서 바로 조선 골든벨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예. 칠판 준비해 주시고, 칠판 준비해 주시고요. 오케이, 칠판 준비. 자, 문제 나옵니다. 조선시대 양반 자녀가 결혼 정년기가 넘도록 결혼하지 못하면 나라에서 이걸 해줬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거다, 이거다. 아, 아 나 이거. 무슨 느낌은 알 것 같은데 단어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나라에서. 이거 아닐까요? 금연아. 네? 그게 맞겠지? 네. 근데 다들 많이 쓰는 것 같아. 죽매. 뭐라고 해, 선배님? 컨닝은 안 되옵니다. 자, 다 적은 것 같으니까요. 실판을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짜잔! 짠! 짠! 우와, 죽매 많다. 아, 예인 씨. 피부 관리라니요. 아니 근데 저기 우리 유진 씨는 와 땅을 줘요. 땅을 준다고? 그냥 혼자 평생 살으라고 땅을 주지 않았을까. 아 농사 짓고 살라고. 너무 좋은 제도인데. 네, 혼자 살라고. 그럼 아무도 결혼 안 하지 않을까요? 오. 동교수 오작교는 근데 왜 쓰신 거예요? 이게 오작교. 오작교라고 하잖아요. 이게 이어주는 다리, 다리 역할을 해준다. 아, 오작교. 아이 오작교는 애매하죠. 오작교 역할 좀 해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중매지. 중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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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중매야. 요즘 MZ 용어의 중매인 거죠. 네. 자 이번 답은 화면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와. 와. 정답자가 없습니다. 전혀 네. 몰랐다. 근데 그래도 유진 씨가 가깝네요. 아 땅을 준. 아. 아 돈을 준다고 할 걸. 아 아쉽다. 이 혼인 보조금 정책은요 조선시대 구호 정책 중 하나인데요 이걸 고조라고 불렀어요. 고조 보살피며 도와준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나라에서 챙겨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얼마나 줘요? 돈을 많이 줘요? 세종 때는요 결혼 못한 양반집 자녀들을 결혼시키도록 재촉하라고 하면서 쌀, 콩 이런 걸 내어줬습니다. 와 너무 좋다. 그리고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결국은 출산을 장려를 해야 되거든. 혼인을 해야 출산이 나오지. 맞습니다. 농업국의 노동력은 절대적이거든요. 당연히 국가의 손실이 될 수 있겠죠. 아 노동력. 아, 백성들의 불편함이 이리 큰데 어찌 그것을 4대의 잣대로 논할 수 있겠소? 백성 사랑하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왕. 세종의 업적은 뭐 살 수 없이 많지만 그중에서 이걸 빼놓을 수 없어요. 바로 출산 휴가예요. 오, 출산 휴가. 그때 나온 거구나. 당시 그 관노비들의 그 출산 휴가를 법으로 정한 겁니다. 세종이 출산휴가 명령을 어떻게 내렸는지 한번 보시죠. 경외 공처의 관노비가 아이를 낳으면 휴가를 100일 동안 주게 하고 이를 일정한 규정으로 삼게 하라. 와. 100일? 100일. 아, 진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진짜. 야. 근데 이 관노비가 진짜 어떻게 보면은 왕이 그렇게 밑에 있는 그 신분까지 신경 써서 이렇게 주는 거는 역시 세종이에요. 그러니까 노비에게 출산휴가라니. 네, 역시 그렇죠. 세종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4년이 흘렀습니다. 그
그런데 아니 세종은 이 출산 휴가가 부족했다고 생각했나 봐요. 기존 100일에 더해서 이제는 출산 예정 한 달 전부터 쉴 수 있게 하라고 합니다. 와, 출산 전에 이제? 그러면은 총 130일? 그렇죠. 출산 휴가 130일. 어휴, 요즘도 쉽지 않아요. 어마어마한데요? 지금보다 더 파격적이다. 근데 또 4년이 흘렀네. 이번엔 1434년. 세종이 가만히 보니까 산모가 혼자 너무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미니 스페셜 퀴즈! 오, 예스! 세종은 다시 출산휴가를 어떻게 개정했을까요? 김라인. 김동인 선생. 김라인. 네. 출산은 부부가 함께 하는 겁니다. 부인 말고 남편도 같이 쉬어라. 옆에서 보조를 해라. 오. 무조건입니다, 이건. 맞다. 네, 같이 해야 됩니다, 이거는.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정답! 오케이! 2점이다! 잘했어, 역시 리더야. 네, 네. 네. 그럼요. 역시 리더야, 우리의 리더. 이제 시작입니다, 저희 팀.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인가요?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세종의 뜻이 어땠는지 한번 기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남편에게는 전연 휴가를 주지 아니하고 그 전대로 구실을 하게 하여 산모를 구할 수 없게 되니 이제부터는 관노비의 아내가 아이를 낳으면 그 남편도 만 30일 뒤에 근무하게 하라. 와, 너무 멋있다. 와, 진짜. 와, 이거 박혀야 돼. 와, 진짜 멋있다. 그래도 힘들어, 그래도 힘들어. 와. 산모인 관노비는 130일, 그 남편은 30일. 와, 이 조선시대 정말 파격적인 그러니까요. 그런 출산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부부가 이혼하고 싶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홍서범 유생?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뭐 남자의 마음에 따라서 그러니까 내쫓으면 나가야 되고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그 당시에는 아마 그랬습니다. 근데 그 약간 왕한테 보호받지 않나요? 맞아요, 맞아요. 자, 일단 양반과 평민이 이혼하는 방식이 달랐어요. 양반이 이혼하는 방법은 남편이 처에 대한 이혼을 요구하면 국가에서 이혼을 허락하거나 국가가 나서서 강제로 이혼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반드시 왕의 허가가 있어야만 이혼이 가능합니다. 양반 경우에는. 평민층의 이혼은요, 왕의 허락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부부가 협의해서 이혼을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혼하게 되면 증명할 게 필요하잖아요. 이혼했다는 걸. 네.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이혼 문서인 휴서라는 걸 적어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휴서가 한문으로 써 있잖아요. 한문을 모르는 백성이 많다는 거예요. 아이고. 여기서 조선 골든벨 나갑니다. 오케이. 글을 모르는 평민 여성의 경우 이혼할 때 남자로부터 할급 휴서로 이것을 받았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힌트는 의식주 중에서 의에 해당합니다. 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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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잠깐만. 이거 이름이 뭐예요? 이거 뭐지? 이거 이름 뭐지? 자, 다 적으신 것 같으니까 칠판을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짜잔, 짠, 짠. 짠. 짠, 짠, 짠. 어허. 에? 에? 자, 좋습니다. 자, 우선 저기 한상진 유생 뭡니까? 홀례복이요. 홀례복. 오호. 그 혼례를 치렀을 때 입었던 옷을 남편 옷을 받아오는 거죠. 우리가 결혼했던 거 네, 결혼했던 다시 반납. 저도 비슷한 정답이에요. 저도. 아니 근데 옷고름 좀 느낌이 있어요. 옷고름. 첫날 밤에 여자의 그
옷고름을 풀입니다. 물려줄 때는 다른 남자에게 가도 좋다라는 건 허가의 뜻에서 다시 원래대로 가라. 다른 사람에게 풀 기회를 주는 거지. 아, 아 그럴싸한데? 그거를 주지 않았을까, 다시. 정답! 와, 대박! 진짜. 야, 나는 왜 이렇게... 자, 남자 저고리의 어떤 부분을 잘라서 받았어요? 와. 그러니까 조선시대 평민들의 이혼 증서 역할을 했던 하급 휴서는 남자 저고리의 옷고름이나 저고리의 앞섭, 요를 삼각형으로 이렇게 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겹쳐줘야 할 부분 중 하나인 앞섭을 잘라냄으로써 서로 붙어 있어야 할 부부가 갈라서는 걸 상징적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아, 의미가. 슬프다. 슬프다. 제가 진짜 너무 잘 뽑은 게 진짜 연륜이라 그랬잖아요. 이런 얘기를 어떻게 누구한테 듣습니까? 저희도 연륜 있으신데 저기 아니야. 선생님 내가 들어올 때 내가 들어올 때 낙법을 괜히 했어. 내가 지식을 다 담아왔거든. 네. 낙법 하는 순간 다 쏟아졌어. 고정이 안 돼. 고정이 안 돼. 네. 낙이었네. 낙이었어요. 낙이었어.